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1월 29일, 음력으로는 경자년, 음력 10월 보름이옵시다. 오늘은 마침 사시에 산 중에서 동안거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옵시다. 동안거는 하안과 더불어 1년에 두 번씩 하는 수행하는 스님들의 그러한 방법인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0시에 취침할 때까지 화두를 들고 정진하는데, 오대산에서는 금년에 산방이 네 곳에서 약 120여 명의 스님들이 정진하게 동안거를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제로 오늘 10월 보름, 10월 상달 보름 결제로 내년은 신축년이 되겠습니다. 신축년 정월 보름까지 3개월 동안 전 조계종 종단에서는 동안거 결제가 들어가는 날인 옵시다. 제방에서는 방장 스님이나 또는 조실 스님의 법문이 있고 그러한 날입니다. 저도 오늘 4시에 대중들과 더불어 적광전에서 동안거 결제를 마쳤습니다. 동안거, 하안거 결제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깨달음에 이르고, 그 깨달음이 우리 국민한테 또 세계 인류에 전파가 되어서 자리타적인 그러한 불교의 구현으로 인해서 금년에 2월달부터 시작된 전 인류를 고통스럽게 한 기후변화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이러한 속득소멸을 기원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각국에서 특히 미국의 화이자에서 백신이 발견되었다곤 하나, 그것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이것이 상용이 되고 국민의 이런 코로나19를 치유하는 그런 것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생활하는데 그렇습니까? 많은 그러한 국민들이 저한테 신도들이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많은 국민과 불자들이 매달 초하루 날이나 매달 보름이나 관음제일이나 지장제일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염려를 하고 고통을 참고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사항들이 조속히 소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금년 봄부터 3대 관음도량을 참배를 하고 지금도 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정진하고 있고, 이러한 생활을 자문을 하고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10월 상달 동안거 결제일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 법문은, 그럼 선이라는 게, 참선이라는 게 선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선의 방법은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 스님, 큰스님이 이론과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실제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방법을 우리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참선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근본 자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데 근본 자성을 깨우쳐서 요달해서 죽고 사는 것을 끊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고
또 삶이 아니고 생사가 아니고 두 가지 다 생사, 죽고 사는 것을 두 가지를 끊는 것이다. 우리 국민과 불자들과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이 있고 자기가 그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또 태어나게 되어 있는 그런 진리다 이 말이지. 1년에는 추나추동의 네 가지의 그러한 계절이 변하면서 1년이 돌아가는 것이고, 큰 진리로 보면 우주로 보면 성주괴공에 이루어졌다, 머물렀다, 깨뜨려졌다, 빈 공간이 성주괴공의 사계절과 네 단계를 거치는 것이고, 우리 내 육신은 태어날 때부터 생로병사의 그러한 사계절을 윤회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체, 내가 없고 상대편이 없고 그 법이 없고 이나 법이 전부 비어있는 그런 저기를 이론으로 아는 거, 학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것을 체득해서 그 지위에 오르는 것이 그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야만이 무의 도인이 되는 것이고 무의 진리 드러난 것이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수미산이나 히말라야 산이나 아니면 가까운 오대산 정상이나 지리산이나 한라산이나 백두산이나 등산만 하나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태백산 천재단에 가서 코로나19를 위해서 자공 회원들과 기도를 모시고 왔습니다만 그 밑에 타느스님이 지어놓으신 단정대의 비각을 보고 비문을 읽어보고 또 왔습니다만 재산에 명산에 가서 기도를 모시면서 나 자신부터 생사대사를 넘어서 지금 이 우주 인류가 한국 국민 8천만 5천만 국민이 앓고 있는 코로나를 어떤 방법으로 제어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해서 이것을 올바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소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의 목적이 바로 생사해탈의 그 경계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신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교세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죽고 사는 이러한 법을 요달하는 방법 그것은 물질과 현상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밖에 있는 것이나 주변에 있는 것이나 내 자신이 그곳에 안심인명에서 들어가야만이 화리생년이라 밖에서 보기에는 큰 스님 그 불꽃 속에서 뜨겁지 않습니까? 뜨겁지 않다. 네 무서워하지 말고 그 이 안에 들어와라. 아주 시원하다. 불화자 속리자 날생자 연근이다. 그 속에 들어가면은 즐거움만 있어, 환희심만 있어, 법열만 느껴. 그런 자리가 법열의 자리이고 도의 자리고 높은 경지의 자리이다. 자기는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구차하고 또 그러겠지만 자기는 항상 그 지위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을 자비로 항상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롭게 하는 그런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롭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고 목적이 선의 목적 생사의 탈 무의 경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죽고 사는 부분까지도
그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물질과 세력과 어떤 누구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지. 하남 큰 스님께서 뚝섬 봉원사에서 외정 말기에 종정을 조시를 하다가 오대산에 들어오시면서 외정 말기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 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그러한 곳에 있어 모든 국가 문화재는 훔쳐가고 전국 방방곡의 명산에는 쇠말뚝을 받아서 전기를 끊고 전국에 있는 불교 사찰과 비구 스님들의 실을 말리려고 그렇게 하고 불교를 채탈하라고 그러할 때 스님께서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한국의 정통성이 무너지고 모든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뚝섬 봉원사의 상궁들의 공양을 마다하시고 주장자 하나 바로 하나 가사상삼 한 벌을 가지고 오대산의 상원사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천추의 자취를 감천정 하기 될전정 말 잘하는 앵무새는 뵙지 않겠느라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앵무새 그런 적이 아니고 자취를 감춘 하기 힘든 마다니 한국 불교가 1600년에 이런 전통과 그런 적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정신이 마살되게 돼 있다 이 말. 들어오시면서 천주교에서 정몽주 비에 참배를 하고 오대산에 들어오셔서 열반하실 때까지 27년 동안 동구 불출하시고 동구 밖을 상원사 동구 밖을 나가시지 않고 한국 불교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체질을 극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금강산 장안사 설악산 금봉사 오대산 월정사에서 엘리트 스님들을 80명을 모셔서 연불 참선 강경 에? 행정 모든 것 일급까지 세세하게 가르쳐서 거기서 제산의 큰 스님들을 제접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오늘의 한국 불교가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네 번이나 종정을 하셨습니다. 네 번이나 항사고 그러시면서 한 번도 서울에 놔두시지 않으셨고 일본 총독이 인력가를 보내서 저기를 하고 월정사까지 찾아왔는데도 나를 만날 그런 저기가 없노라 그럼 인력가를 보내는데도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권력과 부와 명예의 그런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시면서 또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마지막에 1950년 6.25 사변의 동족 상전에 그러한 피비린다는 그런 그곳에서 스님 피란을 가십시다. 너희들이나 피란을 가라. 나는 이제 가다가 폭탄을 맞아 죽이라. 여기서 앉아 죽으나 이제 나는 갈 곳은 다른 곳이 없다. 그러시면서 통도사로 그 가시는 것을 마다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원사와 정물보궁을 지키고 월정사를 전 사찰이 아군에 의해서 불질러졌는데도 죽고 사는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고 그러한 가르침이 면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행하고 거기서 엘리트 스님들을 수행하는 스님들이 바로 한국 불교의 제산의 큰 스님들이 다시 조계종 종단을 일으켜가지고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목적인 것이며 공부인 것입니다. 그럼 선의 방법은 뭐가 있느냐? 관법인데
적관이 있고 환관이 있고 정관이 있고 환관이 있고 적관이 있는데 선에 대한 참선에 대한 방법은 자세하게 다음 법문에 또 이어서 말씀하시도록 하시고 오늘 10월 보름 경자년 10월 보름 동안 거 3개월 동안 재산에 수행하는 스님들을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다나 가족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자기 집에서 자기가 처한 곳에서 부처님 법을 다시 한번 염해 주시고 주력을 하건 아니면 간경을 하건 사경을 하건 아니면은 철야 기도를 하건 어떤 방법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에 가차에 가서 그 부처님의 가피를 잊어서 계승을 해서 조속히 우리 국민이 앓고 있는 코로나19가 소멸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성취되고 가족이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